69.88! 169.8! 지금 그 우울기 때문에 169.8 나오죠? 아침에 자고 나면 171까지 나옵니다. 맞아요. 자, 진짜로. 광희씨, 프로필에 뭐라고 나왔어요? 프로필에. 낮게 나왔어요. 아, 나는 프로필 몇 75, 75. 아, 75. 정수리에 실리콘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 아, 프로필 누가 넣는 거예요? 아, 됐어. 자, 자, 광희 프로필상 키가요, 여러분. 자, 179. 광희. 왜? 계속 발목 삐걱. 한번 신어보고 재볼까요? 신어보고. 신어보고 저희가 또. 코, 코, 코. 자, 코. 갑니다. 코, 코. 됐어요. 자, 신발 신고 잤어요. 오. 신발 신고 잤어요. 자, 진짜 크다. 180.3. 180.3. 170. 신발이 1.3cm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거. 자, 오케이. 요거는 저희가 보호를 해서. 잠깐만요. 요 상태로 한번 아니. 이 상태로 한번 차렷해볼래요? 이 상태로 차렷해볼래요? 야,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야, 한번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이거 지켜드리죠, 우리가. 내가. 자, 어디 온도 아까 키가. 됐어요. 173.8. 와, 그래요. 진짜 너무해 강심다. 너무 잘 있다. 광희 씨 말판에 부자라서 좋겠다라고. 예. 제가 저번에 제구 애들 그때 뭐 현수막을 했을 때 네. 잘 될 것 같은 멤버 3명을 뽑았었어요. 네. 네. 네, 여기부터 저희 멤버 문준영, 임시환, 박형식이고요. 광고주분들 요새에서는 약간 CF가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몰라. 시안이가 그때 뽑히고 나서 순식간에 잘 됐단 말이에요. 섭외 가셔서 힘들어요, 시안이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네. 라이징 할 만한 스타를 데리고 왔어요. 오~ 대박나게. 대박나게 조짐이 보이네, 얘들. 네. 어, 깜짝이야. 옆에 두 분. 예, 예. 오! 제국의 아이들에서 이제 뜰 유망주 박형식입니다. 예. 모태부터 부르주아였고요. 예. 모티는 183cm. 오. 모티나는 외모와 또 기깔나는 노래 실력. 그리고 아주 좋은 매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착한 친구예요. 네. 저희가 오늘 우리 한혜진 선배님 나오셨잖아요. 네.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모델로서. 그래서 그럼요. 저희가 좀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 옷을 입고 왔어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 광희 씨. 네? 본인 말고 형식 씨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아, 인사부터 해야지.